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예요? 네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영어. 기정이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다며? 서울대학교 문서 위주 학과 뭐 이런 거 없나? 아 잠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악동너구리님은 좀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이번에도 리퍼 피드백 브론즈 티어, 이번에는 66번 국도가 아니라 아누비스 신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악동너구리 과연 언제 브론즈를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조합이 이게 뭐? 예. 오, 승희님이 조금 약간 좀 쫄려가지고 로독으로 하시고요. 나머지 4명은 굳건합니다. 예, 나는 절대 빼지 않겠다. 누가 힐러 탱크 하든가 난 모른다. 아 여기서 다시 화끈멸치가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아나로 하고요. 나머지 3명 네 금은동 과연 누가 또 양보를 할 것인가. 네 한조와 리퍼 그리고 바스티온 네 신경전 네 아 다시 이제 팀원들이 딜러를 안 내리는 거 보고 로도그가 정크넷으로 바꾸고요. 과연 우리의 이제 마지막 픽 과연 저분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 한 번씩 이제 PC방에서 큐 돌려놓고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이제 게임 시작하시는 분일 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걸 아마 오시면 기겁을 할 거예요, 기겁을. 아니, 아닐 수도 있어. 이게 일상이니까요. 아, 루시우 천사다. 저 같으면 바로 그냥, 예, 시멘트라에서 받았어.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근데 이분은 저번에 또 66번 국도에서 그랬는데, 포지션을 항상 앞에 잡아요. 이러면은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노리다가 암살을 시도하고 빠질 때 과연 잘 살아올 수 있을 것인가. 예. 좀 위험하거든요. 어 너무 멀어 여기는. 어 봐봐 지금 들켰어요 이러면. 어? 어 보통 이제 이러면은 이제 적팀 입장에서 어 리퍼 뒤에 있는데요 님들아 이러면은 좀 봐주려나 아니면 무시하고 갈까요 이런데 여튼 뭐 무시로 몰라요 일단은 적팀이 리퍼가 있는지. 아 잠만 리퍼 있는지 몰라. 힐팩 왜 안 먹어? 아 힐팩 위치 어. 좋습니다. 이게 게임을 좀 많이 하다보면은 자기가 이제 뒷무빙으로도 힐팩이 어딨는지 좀 알아가지고 잘 찾아야 되는데 지금 방금 좀 그 먹는게 좀 오래 걸렸어요. 맵에 대한 이해, 힐팩이 어딨는지 뒷걸음질 쳐도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티어가 지금 별 5개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어, 저 팀 몰라요 근데. 야 이거 뭐야 이거 워크샵 아닌가요 이거 경쟁전 아닌 것 같은데. 어? 뭐지? 오케이. 어, 뭐, 여튼간에, 어메이징이었고, 잘 막았습니다. 첫 번째 안타. 네, 좀 위험한 포지션을 잡았지만은, 게임은 항상 결과론적으로, 예, 이겼다. 장땡입니다. 예. 아니, 근데 진짜 죄송한데, 적팀의 이게. 아니, 리퍼인지 리지 않았네? 야, 이게 리퍼가 좋은 티어, 좋은 캐릭터네요. 예. 있는 슬쩍 이게, 야, 1분 만에 궁 채우면서, 근데 여기서 하나 찍고 넘어갈게. 이분이 이제 메일을 보낼 때 제목이랑 내용에 이번에는 못한 걸 보냈어요 했는데 은근슬쩍 초반에 좀 자랑이 나옵니다. 불편하네요. 뭔가 좀 잘했는데 이거? 어, 또 자기가 이제 초반에 캐리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어필하고 있네요 지금 궁을 썼다. 여튼 뭐 쭉쭉쭉쭉쭉쭉쭉 야 또 템 눌러주면서 킬딜금 빨리 합류. 오 이도 신중하겠습니다. 어 아니 이럴 거면 진작에 쓰지. 오케이 다시 갑니다. 오 지금 이제 뒤에 있는 트레이서를 견제하는 것보다는 앞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지금 약간 좀 에러났거든요. 항상 이제 이 리퍼 같은 경우는 근접해야 이제 딜이 세지는데 어 지금 이렇게 이 거리에서 딜러면은 이거 후추 뿌리는 거예요 후추. 네. 오 이래서는 좀 딜로스라 생각되면 들거든요. 어 약간 좀 A는 오 엎치락 뒤치락 디바는 잘 봐줬죠. 근데 팀원들이 좀 터지면서 신중 에임 신중 이러면 이제 위험하거든요. 망령화 항상. 아 이거는 뭐 본인이 이제 죽을 걸 알고 들어갔다. 아 B를 가자 좋은 판단입니다. 이건 일부러 이제 궁게이지 채우려고 빨리 비우면서 죽자 하고 이제 들어간 판단. 어 좋았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아누비스는 비부터지. 근데 이번은 좀 이제 피드백을 한 4번을 해봤는데
이 마우스 에이밍보다는 키보드 에이밍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우스는 별로 움직임이 크지 않고 키보드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왠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적팀이 거기다가 대준다는 뭐 약간 예, 된다는 느낌? 약간 그런 걸 좀 받아요. 예. 뿌띠 순간이동. 예. 오, 아까보다 드레이서를 좀 약간 욕심을 많이 내시네. 어. 리퍼 유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은. 어, 딱 피해주고. 아, 근데 우리 팀은 다 죽었네요. 이거 어떡해. 어, 메리스 무리. 나이스. 캐치 잘했고. 탱커 딜러줘야죠. 탱커. 이런 거 쫄면 안 돼. 그렇지. 오, 오. 이번에는 우리 팀이 두 명 죽었지만은 잘 막아냈습니다. 와, 여기서 바로 이제 오리사가 있으니까 난 뒤로 돌아야겠다. 샌드위치로 이제 각을 넓혀줘야겠다. 양각 만들어주기. 와우! 순간적인 센스 좋았습니다. 뭐야! 빨리 싸워! 아, 군각을 보겠다! 아, 그런 큰 뜻이. 네. 사실, 이거는 뭐.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우리 좀 나갔어, 근데. 탈출했어요. 뭐지, 지금 시간 몇 시인데 탈출했냐, 저거. 어, 근데 좀 과도하게 트레이스를 보시네요. 지금 적 트레이스한테 지금 이목이 다 끌렸거든요. 심지어 지금 사람이 한 명 없고요. 탈출했어요. 다시 또 각 넓혀주면서 뒤를 노리는 플레이. 좋죠 이건. 제네타 잡을 수 있죠. 봐봐, 방금 제가 아까 말한 게 여기서 딱 나옵니다. 이게 마우스로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좀 가만히 있는데. 네. 이거 예. 네. 방금 잡는 게 예. 네. 이 마우스가 안 움직여요. 총을 쏘는데. 오케이. 아, 근데 잘해주고 있어. 네. 지금 톡톡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모르겠는데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뭔가 해야 될 때는 하고 있어요, 지금. 어. 뒤를 돌아서 항상. 지금도 좀 헤매고 있고요. 방벽들 좋고요. 방벽들 좋고요. 오케이. 어. 여기서 이제 정크레스를 견제를 하러 가야겠다. 어, 그럴 수 있어요. 예. 에라죠, 여기. 방금은 이제 이거는 망령화를 이제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로 빠졌어야죠, 지금. 이런 좁은 길목에 또 정크레스 있다 이러면은 앞으로 가면 안 되죠. 예, 덧도 있는 거는 뭐 떠나서. 이건 빠졌어야 된다, 망령을 쓰고. 방금은은. 지금 팀원들이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예, 죽으면 안 돼요. 내가 뭐를 잡아야겠다는 것보다는 안 죽어야지 하는 그 마인드. 저번에 66번 국도에서 말씀드렸었죠. 어, 그게 다시 한번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아, 팀원들 다시 또 위기가 찾아오면서 공기가 있는데 과연 팀원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아, 이거는 지금 몇 번 해줬지만은 이제는 좀 뚫릴. 오, 여기서 다시 초원에 띄워주면서. 아, 망령화를 일단은 빨리 급하게 이제 합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쓰지만은 궁극기가 한 번! 아, 여기서 악동 너구리! 이거 잡을 수 있죠? 아! 물론 지금 송환을 잡았지만은 저는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궁 쓰고 궁 끝나자마자 송환을 잡고, 예, 송환을 못 잡든 간에 때리고 망령화를 썼을 것 같아요. 예. 조금 망령화 타이밍이 좀 빨랐다. 물론 팀원들이 잡아줬지만. 예. 와, 근데 이거 5대6을 어째 맞고 있지? 적팀 조합이 그리 나쁘진 않거든요. 약간 좀 뭉치면서 방벽을 깔면서 살금살금 가면서 하나씩 자르는 그런 예, 조합인데 이게 왜 이기고 있을까요? 와, 또 이거 강 잘 나온다. 적팀 디바는 메르시 케어를 해줘야죠. 위험하고 망령화 쓰고 빠져야죠. 여기서 이러면은 좀 위험한 플레이. 예, 이제 이런 걸 좀 빠져야죠. 예, 이런 걸 좀 빠져야죠. 여기서 이제 욕심내면 안 되지. 이러면 또 이제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적팀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뒤로 빼던가, 힙핵 먹으러. 솔직히 앞으로 빼면 죽었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아모른 직다. 근데 좀 위기입니다, 팀원들이. 정크리 계속 빠주다가, 와우, 메르시 케어 들어오면서 망령화 타이밍. 망령화 타이밍. 폭딜이 들어오면서 망령화 타이밍을 좀 못 쟀어요, 방금. 아. 와, 또 이 와중에 석양으로. 아, 밀렸네요. 와, 이거 잘했다. 보통 같은 상황이었으면 이거는 바로 뚫렸어요.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수비에서 좀 확인했을 때는 망명화 타이밍 조금 늦을 수 있다. 근데 저번보다는 많이 개선됐고, 그리고 이게 내가 들어가야 할 타이밍인지 아니면 빼야 될 타이밍인지 그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는 뭐 초반에 좀 트레이서를 너무 쫓아다니는 거, 자기 캐릭터의 그 역할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적팀에 누가 있으면 누구를 먼저 보는 게 좋은가. 물론 트레이서 견제해준 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잡기가 힘들거든요. 트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쉽게 거리를 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때리면 딜로스가 나는 거예요. 자, 네. 와 근데 적팀 용합니다. 지금 원래 이제 팀원이 탈출하면 1분 있으면은 자기 팀원들도 나갈 수 있거든요. 안 나갔어요. 거기에 있어서 이건 막수 쳐줘야 돼요. 예. 이건 팀원을 막론하고 누가 한 명 나갔으면은 아 망했네요 님들아 다음 게임 가죠 이러면서 다 나갑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와 여기서 악동 너구리 왈 한 명 나갔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이 약간 좀 이미지 관리인가 모르겠는데 이 녹화한다고 여기서 만약에 그냥 나가고 다음 게임 돌리는 거 녹화했으면은 인정. 예. 근데 이것도 인정. 네, 멘탈. 지금 수비를 잘했기 때문에 공격은 또 모르거든요. 수비로 저 정도 했으면은 공격은 더 유리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팀원 바스 빼고 다른 거 하삼 제발. 그래서 오리사를 꺼내줬습니다. 이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방벽이 있으니까는 안정성. 예. 자 갑니다. 공격. 적팀은 1분 3초 남기고 뚫었고요. 자 갑니다. 저기는 왜 가는 걸까요? 아 적팀 조합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지대에서 확인을 하고 네 왼쪽으로 이제 좌회전을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한번 각을 본다면은 저 이제 어디랑 해야 되지? 저 왼쪽 위에 창문 같은 데 있잖아요. 저 위에 지금 점수표 보이는데 저 위에 저 이상한 저 그 틈 있잖아요. 절로 가가지고 또 돌아오면 어떨까. 지금 여기는 조금 지금 정크레시 지키고 있어가지고 좀 무리예요. 네. 더 또 깨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네. 항상 이제 자기가 안전하려면은 충분히 때리다가 아 죽을 것 같을 때 망령화로 빠져나와야 돼. 그리고 망령화를 쓰고 빠져나올 때 내가 과연 케어가 가능한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오 좌우지가 이렇게 들어왔으면 일단 진입을요. 여기서 한번 쉬고 들어가야죠. 정크레시랑 근데 1대1 하면 할만할 것 같아. 그렇지! 잘했네. 근데 더 그래도 내 리퍼 짬밥 무시하지 마라. 네 저기를 잡아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뒤에서 이렇게 오그를 끌어주니까는 적팀들이 이제 뒤로 시선이 끌리고 팀원들은 다시 이제 진입을 해서 양각을 만들어줘서 결과적으로 리퍼가 망령화까지! 와! 네. A에서는 솔직히 리퍼 지분이 결과적으로 좀 컸네요. 네 잘했네요. 예. 네. 오 잘했네. 예. 제냐타! 제냐타가 여기 왜 있냐? 오케이 잘 봤다. 자 여기서 이제 유리하게 한번 하나 만들어놨죠? 누굴 봐야 될 것인가? 디바 보는 거 좋고요. 멀리서는 딜이 안 들어간다. 아 그러니까 바로 고지대 잡아주면서 누구 하나 잡아보려고. 네 메르치 이제 발키리 끝났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메르시가 어디 갔지? 나도 모르겠네. 방금 메르시 저 어디 갔노? 제네타 때린다 뒤에.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이제는 화면 전환 좀 좋아요. 예전에는 팀원이 아니 뭐 적팀이 뒤에서 때리든 위에서 때리든 나는 앞만 본다는 마인드였는데 확실히 그게 개선이 됐습니다. 예 지금 잘하고 있어. 궁극기까지. 치라미니! 아 까비. 예. 와, 야, 지금 이게 언제 이래 오래 사냐, 근데. 리퍼가 솔직히 이 정도 살았으면 많이 살았다. 네, 한 칸 먹었나요? 못 먹었네. 아, 아깝다. 네. 5대6인데 이 정도면은 사실 우리 팀이 한 명 안 나갔으면 이거는 진짜 해볼만 했을 건데. 과연 왜 나갔을까요? 저는 그 탈주 사유도 한번 나중에 재접속했을 때 적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 좀 궁금할 때 있지 않나? 아니 팀원이 나갔어. 저 새끼 왜 나갔을까 하면은 이제 다시 그 사람이 다음날에 로그인할 때 팀원들한테 메일을 보낼 수 있게 한 명씩 아 죄송합니다 저 그때 뭐 어머니가 갑자기 들어오셔서 껐어요 이러면 아 그럴 수 있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아 그랬구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봐봐 이게 에임이 이게 마우스가 안 움직이고 키보드가 좀 움직인다고요. 거리 지금 거리를 지금 못 좁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팀이 좀 얇긴 했어. 적팀이 지금 원탱인가요? 원탱인데 뭐 리퍼를 하는 거는 조금 뭐
힘들려나 몰라. 애들이 얇아가지고 진짜 가까운 거 아니면은 딜이 안 들어가요. 근데 지금 또 좀 가까울 때 좀 뭐라 해야 되지, 에임이 좀 불안정해요 오히려. 어, 트레이서와 또 접전. 또 꽂혔다 트레이서에. 과연 역행 뺐고요. 감도가 좀 느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방향전환 이거 뒤로 보는데 한 두세 번 돌리네. 예. 아 이거 이런 조심하는 거 좋아요. 벽 끼고 어 벽 끼면서 트레이서 또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네. 또 트레이서의 접전. 이 뭐 둘이 오늘 뭐 영화찍나 왜 싸우는데 둘이.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자존심 대결. 아 아깝다. 아 심해 총 4령관 이겼습니다. 네, 아 역행의 위력. 역행 각을 잘 봤네요. 체력이 많이 줄었는데 역행 쓰자마자 체력이 150대면서 리퍼가 졌습니다. 그래도 이길 수 있었거든요. 아깝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리퍼 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항상 피드백 보냈을 때 어떤 리퍼 궁으로 한 건 했었거든요. 과연 그런 상황이 있는지 저는 좀 기대를 해보는 부분이고, 그 와중에 이제 트레이서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좀 서둘러야죠. 자 이제 궁각을 생각해야죠. 궁각을. 어? 적팀이 한 명 죽었네? 이러면 우리 팀이 좀 들어갈 수 있고, 어 초월까지 빠졌다 그러면 내가 리퍼 궁을 썼을 때 좀 한 건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적팀 디바가 과연 어떻게 하는가, 그게 좀 관건입니다. 적팀 디바가 이 리퍼 궁 쓸 때 캐치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 대박이 뜨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디바가 메틀 쓴다 그럼 좀 힘들어질 수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위로 이제 자리 잡는 거 좋아요. 딱 하고 가자! 갈라초입니다. 아 그리고 리퍼가 오 디바 웨카 깨고 오! 와 나는 궁으로 안 한다 에임으로 할 거다. 이 킬을 그냥 해냈습니다. 그 와중에 석양까지 피날레 장식하면서 저런 처치. 3라운드로 갑니다. 와 이걸 또 석양 캐리. 어, 야 이거는 제가 뭐 한 번씩 이제 아 맨날 피드백 보내시는 분들 이제 영상을 보면은 항상 라운드가 끝나면은 팀원들이 입을 턴다는데 이거는 입 털어도 됩니다. 석양 캐리 인정합니다. 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갑니다. 자 다시 또 앞 포지션 잡으면서. 이거는 제가 잘못 판단한 걸 수도 있어요. 이분이 이제 브론즈 구간에 좀 많이 계셨었거든요. 그 경험으로 그 경험을 토대로 한 이제 그 플레이예요. 제가 이거를 무시한 것 같네요. 여기서 난 위험하다 이거야. 로마에 가면은 로마의 법을 따라라. 브론즈에 가면은 안 죽기 때문에 해봤는데 안 죽는 거야. 그럼 해도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건. 뭐 하세요. 적팀 다 갔는데? 오케이 오케이 다시 갑니다. 네. 오 루슈가 제네타 커준다고 1회까지 먹고요. 이거는 조금 위험하죠. 과연 여기서 이제 살아나갈 수 있느냐.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어디 티어든 간에 루슈가 이속을 키면서 어 리퍼 망령아 빠졌어요 이러면서 리퍼 잡으러 가자 하면서 막 다 달려가거든. 그게 이제 현실로 일어났네요. 예.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너무 가버리면. 보통 이제 첫 플레이할 때 제가 좀 생각을 하면은 미리 좀 대기를 하되 이제 우리 팀 쪽에 대기를 하다가 적팀이 진입하면은 뒤를 노리면서 툭툭툭 때리고 빠지면서 우리 팀이랑 합류하는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안전하지 않나 했는데 이건 너무 멀어요. 예. 그냥 이런 경험을 한번 했으면은 아 다음부터는 좀 위험하니까는 나르게 해봐야겠다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에이 막니 이거? 오 지금 에이 막는데? 와 오리사 바스티온 무적의 오리사 바스티온 이거를 5대6을 막아냅니다. 와 오리사 바스티온 저게 좀 좋은가봐요. 예 네. 아무래도 방벽 깔고 두두두두 때리면 알아서 오면 죽기 때문에. 아 적팀에는 방벽이 없었죠. 디바 하나 있었고. 와 5대6을 네 디바 가능한 분 있나요?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차근차근히 미는 조합이네요. 네. 과연 밀 수 있을 것인가. 자 갑니다. 5대6을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시간은 2분 48초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궁 한번 돌릴 수 있고요. 갑니다. 적팀의 시메트라의 바라시온의 오리사 뭔가 또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예. 네. 포탑이 씨 포탑 여기 있노 뭐야.
와! 콜라보레이션. 포탑으로 시선을 끌고 때리는 동안 감시 포탑으로 딜 넣고 이제 정신 팔린 동안 맥크리가 굴러와서 섬난. 이것이 팀워크다. 망령아 빠진 걸 보고 맥크리가 캐치 잘했죠. 리퍼가 이제 포탑 때리는 동안 바로 섬난 각이고 잡았습니다. 네. 와우. 아 이거 힘들 것 같은데요. 오리사님 뭐 하세요? 오리사 잔다. 제 2차 위기가 왔습니다. 한 명이 더 잠수를 타고 있어요. 나갔습니다. 6대4. 과연 우리 리퍼에게 큰 짐이 하나 더 지워졌습니다. 네,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과연 두 명 차이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남은 시간은 1분 47초. 투자한 시간이 얼만데. 아, 또 위험한데요. 이게 계속 위험해요. 계속 똑같이 망령아 빠진 거 적팀은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가버리면은 맥크리는 그냥 무조건 잡을 수 있어요. 이걸 굴러서 오면 또 왔어요. 이거 도르마무가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이 뭐야 이거 아까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나 미치겠네 이거. 자 제 4차 시기 과연 이번에는 저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네 거의 이거는 길 건너 친구들. 네 개구리 도로 건너기 횡단보도 건너기 이런 식으로 이제 스킬을 또 다 빼고 진입을 했잖아요. 적팀은 지금 망령아 없기 때문에 적팀 폭딜이란 말이에요. 힘듭니다 이거는. 본인도 가까이서 폭딜을 넣을 수 있지만은 저렇게 적팀 뭉쳐있는 데다 스킬을 다 쓰고 들어가면 많이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하면은 일단 최대한 좀 걸어가고 망령아는 좀 아끼고 혹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는 최대한 이제 걸어간 뒤에 아까 왼쪽 창문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근데 지금은 두 명이 없기 때문에 뭐 뭘 해든 하든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50초 남았는데 과연 우리 팀 나간 두 명 중에 한 명은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전에 또 루트 1루트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대한 살려면은 이제 뒤, 그 옆에 좀 휠팩 쪽 방으로 좀 빠져야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망령아 시간 좀 본 뒤에 이런 식으로 하면 힘들어요. 예. 네. 아 적팀에 지금 에이맥이 있어요. 에이맥 도르병 포탑. 아 이거는 좀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뭔가 좀 변수가 많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무승부가 오이와자. 아 내가 오리사를 잡아냈거든요. 지금 시간이 12초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 아시겠죠? 이거 아마 본인도 보면 이게 어떤 게 좀 문제인 걸 알 거예요 이거. 예. 네. 근데 이 와중에 팀원들이 불만이 없는 거 보면은 참 네, 대단하네. 네. 좀 빡칠 것 같은데 남은 사람들은. 아, 잘했는데. 구독 눌렀어? 뿌.